네. 이거는 캐나다 종이경 아기가 캐나다 종이경 아기가 저분이 나랑 브이로그 찍고 고마워서 사준 거라고 내가 임의로 해석합니다. 갑자기 이걸 사갖고 아침에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 내가 이 아기가 사준 슬리퍼를 잘 신는다는 게 이 아기가 와 이쁘다. 그래서 귀여. 슬리퍼를 사주고 싶다고 사줬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사준 겉보선을 내가 잘 신어. 지금 오늘도 그거 신고 와서 이 아기가 현재 이렇게 레이스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서 이게 딱 이렇게 안 벗겨져. 이건 얇은데도 또 여름에 살색이라 또 이렇게 이게 저기도 티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이거를 신고 속발레에서 또 신고 하니까 이 아기가 또 덮버선을 사줬어. 이 아기는 아줌마라 덮버선. 어, 어떻게 실리콘 발련 아주 짱짱한 덮버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요거는 귀여워. 여름에 신으라고. 아유, 아기가 은근히 눈이 높아. 귀여운 걸 잘 사네. 나이는 60인데. 어디 보자. 짠! 아, 귀여워. 신었어. 신었어. 짠. 자, 어떻습니까? 귀여워. 혜경 아기 고마워. 덮버선이랑 요거 잘 신을게요. 자, 언박싱 합니다. 자, 요거를 택배로 누가 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아 명랑자두가 지은거구나. 며칠 전 혜라님 영상 보면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혜라님께서 저희 회사 제품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저희 회사? 고기 다니나?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주신 우리 엄마에게 크게 가진 것 없는 제가 어떤 선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희 회사가 스타벅스는 아니고 서울우유인데 스타벅스 커피를 위탁 생산하거든요. 이것들을 위탁 생산을 맡기는구만. 너무 기뻐서 이거다 싶었어요. 왜 자기 회사 제품이라고 하는구나. 서로 자기 거라고 하겠지. 이번엔 맛있게 드시고 제가 다음번엔 비오트도 보내드릴게요. 비오트는 뭐예요? 비오트가 요플레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섞어서 맛있어? 예. 네. 우리 엄마 드시고 싶으신 거 다 말씀하세요. 서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나와? 어? 네. 네. 알았어. 비오트도 그렇고 요거를 비오트도 음료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비오트. 그래? 알았어. 블루베리 들어간 요플레도 맛있어요. 아 그래? 헤라님을 만나지. 헤라 엄마한테 보내라고. 1년만 되어가는데 헤라님은 저에게 제2의 부모님이에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쁘장한 외모는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온갖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이러한 열등한 나를 감추기 위해 방황하고 불안에 시달리고 나는 왜 남들과 다른 걸까 아픈 마음 울지도 못하고 꾹 참고 견디며 살았어요. 그러다 헤라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첫 수행을 다녀와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나고 다음에 운 좋게 승진할 수 있었고 점점 사람들에게 예쁨도 받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던 엄마와도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머 이게 선물이 나가. 진짜. 미운 오리 새끼가 날 위해 흰 깃털을 꽂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헤라님의 기적은 멈춤없이 진행 중이에요. 민서야 너는 영채님 딸이다. 넌 엄마 유산을 다 가져도 된단다. 다 해도 돼. 너는 사랑하는 엄마 딸이니까 이렇게 가진 거 없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이건 어울리네.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엄마 저는 제가 다 가져도 되는 존재인지 몰랐어요. 죄의식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저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못 가지는 건 당연하지 사랑 못 받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래 난 이 정도도 감사하게 여겨야 해. 근데 엄마는 제게 전지전능한 영치님 딸이라고 해주시네요. 헤라 엄마 딸이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저는 헤라님이 이름 세 글자 기억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채님 유산까지 다 가져도 된다고 해주시니 죄의식 영상을 보며 옆에 티슈가 놓고 꺼이꺼이 눈물 받아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전 고은원 식구도 아니고 리더님도 아니고 아가 팬클럽도 아니에요. 헤라님의 먼 제자로 이리 공부해 나가는 게 제 자격인 줄 알았어요. 나도 헤라님의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불엄마 가진 제 현재라도 감사하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헤라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주시니 헤라님의 딸이라고 해주시니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외면한다 해도 저는 기죽지 않을 거예요. 우야, 아우 너무 행복하다 이 말 들으니까. 이걸 원했어. 헤라 엄마가 죄삼 영상 원하는 이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어. 세상 애구들한테 뭘 인정받고 사랑받을래요. 그들도 다 죄인인데. 영채는 사랑만 받으면 난 다 되는 건데. 우리 애기 그거 알았네. 제 뒤엔 영채 엄마가 계시니까요. 우야, 저의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해주시는 우리 엄마. 그 어떤 아픔도 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보고픈 우리 엄마. 엄마는 저의 은인이자 신이에요. 제 인생의 이막장을 만들어주셨어요. 아우 기억이 어떻게 나 울리네. 아우 너무 똘똘하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엄마의 토지에 뿌리 내리고 활활 더 날아볼게요. 엄마께 감사함은 이 종이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진정한 사랑의 한자락을 알게 주신 내 사랑.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단 한순간도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열등해서 아파요. 돈 없다고 버림받았어요. 너무 서러워요. 아파할 때마다 언제나 나타나서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신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요 헤라님. 언제나 건강하셔서 우리 오래오래 마음 공부해요. 제 인생에 나타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님의 아픔 제가 대속하여 치유해드릴게요. 등받쳐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이미 막 이게 다 해준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아니 우리 아기 처음 들었네 진짜. 너 민서 처음에는 그렇게 미움덩어리더니 어쩜 이렇게 이쁘게 사랑받을 줄 알고. 야 이 선물보다 너 이미 현재 선물이 다 담겨 있어. 맞아 기죽으면 안 돼. 세상 애고들이 뭐라 그래도 열등하다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영채님이 말만 들어야 돼. 너는 사랑하는 딸이고 다 가져도 돼. 그치? 그거 믿으면 영채님이 다 해주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고마워 우리. 그 이거는 우리 애기가 생산한 거라 더 맛있겠네. 응? 알았어. 우리 애기 마스터가 되지 않아서 나는 먹읍시다. 너를 또 줬으니까 준 거는 먹어줘야 복이 오는 것이야. 다 같이 하나씩 먹어주면. 진짜네. 엄마가 먹던 거. 응? 엄마가 먹던 거. 와~ 잘 먹을게요. 제가 그 ROS 2차 힐링 세션 했어요. 유인숙 아기 오솔길 아기. 난 그 아기는 오솔길로 기억해. 유인숙 아기의 선물이에요. 자 커피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커피. 그렇지. 안성 맞춤으로 허헐. 오, 너무 예뻐요. 아우 예뻐요. 자 잘 먹을게요 인숙 아기. 잘 먹겠습니다. 자 뜯어서 한 개씩 먹읍시다. 진짜. 또 맛있겠다. 엄마가 한 개를 시식을 하겠어요. 자, 다 뜯어서 조금씩 다 먹어야 돼. 다 뜯어. 잘 먹으세요. 언박싱합니다. 최개봉아기 추사와 애플와인 예산사과로 만든 추사 애플와인이래요. 선글씨도 쓰러 가준 것 같은데? 그래? 야, 요거로 안 돼. 지금 이거 봐라. 이렇게 우아한 병이 조금 뜨는 거로 이야기는 우리가 우아하게 한 잔씩 먹는 줄 알아봐. 니네가 사발로 다 마시는 저번에 필주할 저희가요? 니네가 사발로 마시는 거 모르지. 저기 나를 한번 잡아서 저녁 먹고 나서나 고기 엄마 고기 해정에 또 한 5섯 번 있어. 그거랑 고기에 무슨 그 치즈 스모크 치즈랑 수연하기가 준 거 안주류 그거를 우리 셰프 우강하기가 치즈랑 고기 그거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와인 한 잔씩 하자고 하는데. 예. 고기 엄마 해정에 냉장고 보면 아가 그 스모크 치즈도 있고 무슨 과일 들어간 치즈도 있고 뭐 셰프 아기들이 막 나한테 준 게 있는데 내가 안 먹고 그냥 그것이 유통기한 지나지 않으면 먹어야 돼. 비싼 거 그거 한번 하자. 그때 우리 그럼 먹습니다. 그치? 이거 한 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사발로 마시. 자 여러분 언박싱 합니다. 먹을 거니까 이제 소리가 커요. 자 이거는 호두과자네.
이거 누가 사왔습니까? 수연아가. 수연아가. 수연아가 아우 사고 쳐갖고 엄마가 얼른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통화해서 사장님이 월요일까지 축하준다고 했어요. 빨리 와라 그랬더니 걔는 무슨 사고 쳐서 들어오는 것도 그냥 빈속으로 안 와. 아, 이거 한국지씨 나와서 먹습니다. 수연아가 고마워.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회도 주고 애로 엄마 만수무강하세요 여러분. 윤현아가 아까 밥 먹을 때 줬어요. 고마워. 만수무강할게. 아직은 창창하다 네가 얘기하니까. 우리 아기들도 하나씩 줘야지. 자, 여러분 언박싱합니다. 안에서는 상담주고 밖에서는 언박싱. 자, 이건 어느 아기가 보냈나요? 택배 왔어요. 혜나님 감사합니다. 358기 맞개명 이후로 혜라 엄마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사랑 주어서 냉정한 마음을 녹이려고 여러 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나님이 제 이름 불러줄 때마다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아, 혜나님 너무 아프구나. 미치도록 혜라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사랑주다 어느 날 탁 버리면 아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다.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그거가 딱 돼야 되는 경우. 그래야 끝나. 이번에 힐링 세션 받고 나서 허용받은 마음에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두려움도 내려갔어요. 여권 되는 대로 또 혜라님 사랑받으러 갈게요. 혜라 엄마께 세안 전용 비누를 드리고 싶어요. 피부에 트러블도 없고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매끄럽고 부들부들해요. 미끄러워서 종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이 비누 쓰시고 혜라님 얼굴이 더 매끄럽고 뽀얘지시면 좋겠어요. 혜라님 제 우주에 나타나 주시고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라 엄마 아들 만용 비누. 이만용 아직도 그래. 우리 아가 사랑만 꿀만 쪽쪽 빨지 말고 언젠가 엄마가 버려도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다잉.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비누가 오 이게 무슨 누스킨 거네. 여기가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라 진짜 좋은 건 거 같아요. 엄마 손이 칼이에요. 그래도 한번 속일 걸 봐줘야 우리 만영아도 정성이 있는데. 아고 돈 없는 아가가 이걸 보냈으니 아유 마음이 아프다. 몇 개 들었냐? 하나, 둘, 셋, 다섯 개. 5, 4, 20. 스무 개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거 혜라 엄마가 다 쓰는 거예요. 마스터가 돼 개수가 안 되니까. 몇분 아가들만 혜라 엄마가 몰래 하나씩 주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홀딱 올려달라. 아, 웃긴다. 여자아가들만 줄까? 여자아가들 20명 되지. 여자아가들 20개면 여자아가들 쓸 수 있지? 네. 남자는? 네. 여자아가들만? 여자아가들 뽀얘져야 돼. 엄마 한 개만 가져가도 여자아가들 한 개씩 가져가. 김혜정 아기. 아 창원에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과자점이래. 그래서 필주아가랑 혜정아가 막 상신하고 올 땐 여기서 꼭 사오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아기들을 많이 안 왔어. 빨리 이거 혜라 엄마가 하나 뽑겠어. 엄마가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냉동실에 뒀다. 무력이 올랐어. 식파 이것도. 엄마가 하나 가지고 왔다. 하나씩만 니들 다 먹고 나는 좀 꼬부침. 아, 나 이렇게 식탐이 올라오네. 우리 아기들이 이거 요거 두 개만 줄 거야. 다이어트 시키고. 나는 그거 다 먹을 거야. 혼자. 아, 자, 잘 먹을게, 혜정아가. 고마워. 이것도 혜정아. 이거 찍을 때 아가들이랑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요, 이거 누가 가져왔죠? 이것도 혜정아가 가져왔는데, 이거 보니까 제주 유기농 말차래요. 제주 유기농 말차. 제주에 그 녹차가 유명하죠, 그쵸? 그 말차. 덕금을 잘한대 제주도가. 그 녹차 덕금.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특이한 게 우유에다 원래 섞어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지 분유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뜨거운 물이랑 찬물에 타서 먹으면
녹차 라떼 맛이 날 거야. 그런 거 나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왔네. 파우더에다가 15g 파우더 하나에다가 뜨거운 물 80ml 비누를 넣어서 따뜻한 말차, 시원한 말차도 물 50ml 넣고 얼음 50g 넣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두고 우리 아기 돼지다 한 개씩 나눠 먹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흑당 밀크티? 오, 되게 유행했던 거. 달달한. 이건 우리 한 개밖에 없어 말차는 되게 이거 엄마 먹어. 요새 끝없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키처럼 됐네요 요새. 요새 구경만 하는 거. 구경하다가 내려보내는 거 하겠습니다. 어디 여기서 밀크티 엄마가 몇 개씩만 가져갈게요. 세 개랑 말차 밀크티도 몇 개 가져가면 여기다 놓을 테니까 우리 아기들이 와서 엄마 어차피 거기 있어야 맨날 유통기한만 지나가면 캐시만 놔도 저것도 우리 아기들 금종 찍을 때 이거 여기다 놓고 아기들 타먹게 할 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와인입니다. 오 와인. 오. 누가 가져왔죠? 최기순아가. 최기순아가. 어, 기순아가 지난번에도 그 천도제 때 무슨 와인을 줬는데 이건 어디 와인인가요? 부안. 오디 와인, 오디네. 아~ 당장 뜯어서 먹고 싶은 먹고 가. 없어 우리끼리 마십시다. 가져가. 없을 때 마셔야 돼. 너무 많아. 주시고. 야, 미쳐. 있을 때 원래 먹어. 뭐라고 할 거?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열심히 아까 여기 있는지 봐봐. 이거 와인 열심히 근데 아까 이게 와인 컵이야. 와인 컵. 이거니까. 와인 컵. 아. 먹지 말라는 거냐? 아파. 못 먹겠어요. 이게 다음에. 알았어요. 컵 가져요. 컵으로 괜찮아요. 찾았어. 물 따서 먹고 나머지 냉장고에 넣고 운 좋은 아기들이 한 조금씩 마시면 좋아요. 조금씩만 따르세요. 간을 이용해서 저항기들이 막 따는 사이에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게 뭐냐면 헤라는 여왕이야. 헤라 여왕. 나머지는 다 우리 마스터가드 공주. 이야. 와, 이거 왕자. 잘 만들었어. 남자만 왕자래 또. 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이거 저기 미미아가랑 수연아가. 미미아가랑 수연아가의 선물이래요. 직접 만든 거래. 직접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브로치하고 이렇게 달 수 있게 해줬어. 공주 왕자. 어째 사줘? 찾아가고. 고마워 아가들아. 아이고 우리 아이들 정성이지? 요거 이렇게 달면 배지 달고 우리 언제 파티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남자 아가들이 촌스러워.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온갖 궁시렁거리면서 와인 뚜껑을 안 열고. 그렇지? 쬐끔 쬐끔만 줘봐 아가. 그 주당인 솔라만 좋아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조금씩만 딱게요. 응? 아, 오디 와인은 더 맛있어. 맛있어요? 달달하네. 먹을만해. 이거 먹고 가서 춤추면 춤출만 나겠는데. 주세요. 약간 취해야 춤과 노래가 나오는 것이야. 옆에다 좀 갖다 놓을까요? 지금 이거로 충분해. 이미 취하고 있어. 야, 이거 도수 높아. 소은아 조심해. 어, 도수 있어요. 얼굴 시뻘겋게 올라. 상담 다 끝났어. 어, 너는 그럼 먹고 취한다. 이 너는 지금 먹고? 오, 얼굴이 확 올라와. 아, 지금 술 취할까봐 지금 알코올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제 가서 춤을 춰야 되는데 한잔 먹었으니까 브루스 땡기는 심정으로 엄마는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들 아우 고마워라. 이거 와인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빵도 주고 말차도 주고 이렇게 왕자 공주도 만들어주고 이뻐라. 비누도 주고 고마워 우리 아기들. 자 우리 아기들 언박싱이에요. 자 이거 박홍의 아기가 지금 헤라 엄마 춤을 프로를 봤는데 엄마 좋습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저희 영혼의 엄마를 와주셔서
저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마워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고마움을 전하고 떠봅니다. 우리 이거 나 이거는 녹차 라면이야? 이거 검은색 라면이야? 콜라겐. 이거 뭐야? 마스크. 콜라겐 100. 퍼펙트 리얼. 뭐. 아 이거 마스크네요. 이거 보이는. 자 마스크는. 아, 이거 엄마가 지금 죽을 먹고 있는 관계로. 그래도 또 우리 아기 거는 나만 못했어요. 그게 얘는 성격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우와, 맛이 괜찮아. 아까 근데 어쨌든 하는 쪽으로 우리 애기 정통하다. 이게 뭐라고 했지? 청계란. 청계란이 뭔데? 청계란. 청계란. 와. 청계란.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그거. 나 지금 너무 놀랐다. 와. 청계란. 와. 아, 너무 맛있네. 이거 강릉과 청계도 있고. 홍당팀이에요? 응? 홍당팀? 자, 이 쿠키는 안에 있는 이 꽃 모양을 하나씩 몇 개씩 근데 한 개씩 먹습니다. 공지째 가는 게 아니라 청계란 이거 40개 들었네, 그치? 아, 똑같아. 이게 다 계란이요? 어떻게 거기 상담분이 햇빛을 놀려놨는데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햇빛 주고 나도 받아야겠다.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되지, 그치? 엄마 간식을 먹어야 되지. 오늘 신선하네? 너무 귀여운데? 신기한데?